달리는 마라톤 참가자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경기, 서울 지역에 구급 소방차량 1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1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명은 대회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대회는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습니다. 조정경기장 주변 10km를 뛰는 이 마라톤 대회에는 약 1만 명이 참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작 구간에서도 사람 엄청 10분 전부터 스타트 구간의 밀집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 들었고 또 열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남시엔 이달 들어 계속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경기 당시 이미 날이 저물었음에도 하남시 기온이 31도를 웃돌았는데 무더운 날씨에 참가자들에게 물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급수가 한 2.5km마다 이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물도 부족하고 쓰러진 사람들도 많고 날씨가 좀 많이 더웠고. 이 밖에 대회 홈페이지엔 대회 구간 조명이 너무 어두웠고 일부 참가자는 우르르 쓰러지기도 했다는 등 대회 운영이 미흡했다는 항의글이 이어졌습니다. 이글이글 끓는 도로 오토바이가 달립니다. 배달 노동자 이용식 씨. 지옥이 있다면은 이게 지옥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닥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날 서울 강남의 낮 최고 기온은 36.8도, 도로 표면은 40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건물 관리인들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요구합니다. 에어컨 안 되고 밀폐된 공간에 계시면은 몸만 살짝 부딪혀도 서로 욕을 하고 싸우는 현실입니다. 배달 노동자 상당수가 두통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이상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뿐 아닙니다. 폭염은 모두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체액, 혈류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각 장기의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연령층이 위험합니다. 보행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충남 태안의 한 비닐하우스. 며칠 전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됐습니다. 만성질환, 그런 장기의 문제가 있었을 분들은 그런 영향들이 훨씬 커져서 고연령층이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고요. 올해 온열질환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22건. 온열질환자 신고도 2,5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 35도 이상 일수는 80, 90년대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불과 20년 만에 한국의 만 65세 이상 폭염 관련 사망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점입니다. 10년 전 연구에선 2060년까지 전국 7개 대도시에서 예상되는 폭염으로 인한 65세 이상 조기 사망자가 최대 22만 2천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최대 약 106조 원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방법으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조금 냉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연구에도 조금 작게 추정된 거예요. 폭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소개된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폭염은 자살률과 임신부의 유산 위험을 높이고 아동의 시험 성적은 떨어뜨립니다. 총기 사고, 성범죄, 폭력 사건의 증가도 이 폭염과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 건강 악화,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의 사회적 비용을 따지자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피해 비용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큰 범위를 차지하는 재난재해가 폭염이라서 파멸적인 피해를 줄이려면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고연령층, 실외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여름들은 분명히 이번 여름보다 더 뜨거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